안녕하세요, 유리한 남자 김신동입니다. 네, 오늘의 할 요리는 빠밤! 불닭 까르보나라인데요.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마늘은 편을 썰어주세요. 양파도 채를 썰어주세요. 햄이나 베이컨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. 먼저 면을 삶아주세요. 면은 다 익히지 마시고 반절 정도만 익었을 때, 면이 좀 딱딱할 때 그때 건져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. 아까 썰어준 마늘을 볶아주세요. 그 다음 햄이나 베이컨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. 그 다음 양파를 볶아주세요. 후추도 넣어주시고, 양파가 반쯤 투명하게 볶아졌으면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여주세요. 우유가 끓으면은 슬라이스 치즈 두 장이나 세 장 정도를 넣어주시고 치즈를 녹여주세요. 치즈가 다 녹으면은 불닭볶음면, 액상, 소스까지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완성된 소스에 아까 반절 정도 익혀주신 라면을 넣어주시고 완전히 익혀주세요. 아, 진짜 지금 다 만들었거든요? 엄청 진해요, 막. 그냥 진짜 까르보나 같은데 약간 매콤한 까르보나? 혹시 불닭 매운 거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.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. 내가 불닭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치즈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추천해드려요. 한 번씩 꼭 해드셔보세요. 다음에 봐요.